크랭크와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홈스트리컵 20번째 대회 새벽 2시 48분입니다. 세랄 선수와 드로고 선수의 저거대 프로토스전 경기 속으로 고고고! 아하하! 나 진짜 뭐야! 크랭크TV 경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렉이야? 난 아니야. 됐어. 뭐야? 했다. 11시 있죠? 빨간색 너그 세럴 켈라드 선수한테 일격을 맞아서 지금 무승부를 한번 했죠. 5시 이전 파란색 프로토스 드로고. 드로고 선수는 지금 현재 스코어가 블라이 선수를 2대0으로 이겼지만 스펠 선수한테 2대0으로 져서 일단 2승 2패, 세라는 3승 1패입니다. GLHF를 쳤고요. 세라 선수는 받아주지 않는 모습. 내가 성가스를 했기 때문에 노정철 관문 더블이죠. 세라는 무난하게 부화장. 세라 선수가 켈라젤 선수한테 1교를 맞았는데 그 경기가 뭐 날빌도 아니고 그냥 무난한 출발의 경기였는데 정면 쪽에 돌 깨는 타이밍이 조금 느려져서 그 타이밍을 계속 물고 늘어진 켈라젤 선수 상대로 켈라젤 선수의 무난한 바이오닉이 경기를 패했기 때문에 지금 뭐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GLH 안 받아준 거는 게임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이 채팅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지금 머릿속으로 굉장히 많은 계산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라 선수 그래서 살라만 올려주고 있고요. 어? 아 심시티 때문에 취소했다가 다시 건설하는데 전 그냥 짓는 게 낫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드네요. 이건 좀 나빠요. 초반에는 바로 돈 되자마자 바로 짓는데 그걸 취소하고 또 돈 또 모았다가 지어야 되다 보니까 이게 타이밍이 느려지는 거거든요. 일단 여왕 생산하고 있고요. 탐사정은 이쪽에서 세 번째 부화장 지으러 가는 일벌레를 뭐 커트해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재련소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이 타이밍에 재련소를 올리는 거는 좀 흔치 않아요. 여기까지 인증 더 스톰을 so far. 끝. 공발업 질럿. 제가 옛날에 자유의 날개 때 그 GSL 팀링 그 GSTL 경기를 봤는데 그때 어떤 선수는 재련소 분광기 8차간 분광기 수호기 모두 켜고 광자포 지으면서 광전사 추적자 러시에 있거든요. 바퀴에 짤막힘 당하고 졌는데 그런 경기는 당연히 아닐 거고요. 오 안 잡혔어요. 한번 재련소 다음에 로봇공항 시설을 올리는데 대군주 정찰했습니다. 먼 빌드야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지? 뭐지? 그리고 관측선 일단 멀티 01억 관측선 트리플 그 관문. 오 되게 재미있는 재치있는 빌드 오더입니다. 이러고 투 우주 관문 불사조 같은 건 안 될까요? 완전 베베 꼬아서 세랄 선수의 머리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세랄 선수가 대군주 정찰을 정말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이번엔 그냥 무난한 불멸자 집전관을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화원에 올려줍니다. 세라 선수 저걸링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요. 사도는 도망갔습니다. 일꾼 좀 더 찍어주고요. 번식진 공일업이 벌써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정말 빨라요. 공이어 바로 눌러줄 수 있거든요. 이거 바로 가야 돼요. 들어오고 바로 가야 돼요. 이거는 들어오고. 그렇죠. 업그레이드 정말 빨라요. 그러니까 대놓고 지상군 힘싸움을 갔을 때 저거가 배를 엄청 불리는 게 아니라면은 세럴 선수도 많은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배불리는 플레이였기 때문에 이거는 업그레이드 먼저 집중한 드로고 선수 입장에서 나쁠 게 없어요. 이거 좋습니다. 지금 드로고 선수 입장에서는 역뮤탈 같은 것만 잘 조심하면 돼요. 역뮤탈만 아니면은 지금 지상군 힘싸움에서 밀릴 건덕지가 없습니다. 멀티도 빨리 먹었고 업그레이드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8저글링 드랍 아니네요 4저글링 4저글링이면 맹독충 만들려고 하는 것 같죠. 비사장이 돋보아서 그렇게 완성되고요. 관문도 빌려주고 있는 상황. 수위도 이 정도로 공업 빨리 안 돌리지 않나요? 수원은 빨리 돌려요. 빨리 돌리고 히드라에 빨리 깨지죠. 그리고 다시 지어서 다시 공이로 합니다. 쓰레기 같은 히드라 새끼. 일단은 네 번째 베이스 방해하는 대군이 가면 무덩이는 뭘까요? 그냥 굴락? 게링링 굴락? 지금 타이밍에 군수원 아닐 것 같고 수원이 잼나요? 수투가 잼나요? 사스 전장이 재밌어요. 일꾼 오 맹독충 드랍 일꾼 8개 잡혔어요. 양념된 게 많아서 다시 한번 들어왔을 때 좀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광자포 직구가 추적자 광자포가 추적자 때문에 건설이 안 된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괜찮아요. 일꾼 여전히 괜찮고요. 우리 업그레이드 워낙 바로 공사만 바로 둘러주나요? 이야 들어오고 오 들어오고 한번 힘싸움 해보자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 아 광자포 안 지어졌어요. 일단 추적자 더 생산 광전사 생산 일군 점사하는 세랄 두기 대기 이에 질세라 드로우 선수도 광전사 드랍 준비하고 있습니다. 굴락 뮤탈 아 뮤탈이 아니죠 중지탑 이거는 거대 중지탑 느낌이 강하죠. 그리고 진화장에서 방어력 업그레이드 돌려주네요. 광전사 내리고요 공격 광전사기 때문에 이거 좀 은근히 아픕니다. 하지만 바퀴가 있는 걸 보고 더 소환하지 않고 뒤로 빠지고 있는 드로고 선수 4베이스 돌리고 있고요. 지금 군락을 받기 때문에 슬슬 함대신호소 우주관문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일꾼 두기랑 여왕 잡고 살려주는 드로고 선수의 분간기 군락을 받거든요. 굴락 받는데 울트라 리스크 생각하면 당연히 안 되고 일단 첫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무리군주 때 그렇다고 뭐 전멸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세라리 크옹이 생각하는 스위치 최고의 게임은 무엇인가요? 브레스 오브 와일드 야생의 숨결 갑니다. 오 공사업 거의 있으면 되거든요. 초패스트 공사업 러쉬 이거 근데 봅시다. 맹독충 굉장히 많고요. 오 맹독충 아 들어오고 무리군주 전에 타이밍은 원래 없어요. 저거가 아,
워낙 토스가 밀 수 있는 타이밍이 원래는 없습니다. 초반에 뭐 좋게 출발해서 저거 가라앉는지는 모르겠는데 저게 저렇게 대박이 나왔지만 대박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애지간히 막히면서 부분이 떴을 거예요. 솔직히 아 들어오고 조금 그냥 공사만 미리 찍어줬기 때문에 좀 더 길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공사와 타이밍 러시 막히면서 순식간에 1대0으로 앞서 나가는 세라 선수. 근데 저게 옛날 패치면은 옛날 버전이면은 솔직히 저렇게 하는 게 이해가 가는데 요즘 이번 패치는 무리군주 감염증이 약해졌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야 이게 신나게 10분 동안 뽑다가 10초 만에 지는 게임이야? 요런 게임은 이제 스타트 모르는 분들한테 좀 권장할 만한 게임은 아니죠. 최대한 숨겨야 돼요. 몰래 몰래 그냥 우리끼리 아는 게임이야. 몰래 몰래. 이게 임닷겜인가요? 한 게임 더 보고 말하죠 우리. 아하하! 저게 안 먹힌다고 말이 됐나? 저게 안 먹힌다. 크랭 TV. 경기 시작했습니다. 5시 유지한 빨간색 저그 세럴. 그리고 11시에 위치한 파란색 토스 드로그. 세럴 선수가 두 번 연속 GLHF를 안 받아주는 뭐 두 선수의 뭐 스토리가 있을까요? GLHF 보통 받아주는데 두 번 다 이거 두 게임 다 이 타이밍에 막 엄청 정신이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자, 광자포 러쉬는 아니죠. 저는 세랄 선수와 원인사 선수의 경기가 보고 싶어요. 광자포 러쉬 세계 원탑인 원인사과 세랄이 만났을 때 세랄이 원인사에게 광자포 러쉬를 선부화장하고도 막아낼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정말 궁금해요. 일단 레이너는 졌어요. 레이너는 압도당했습니다. 너무 서운하게 졌고요. 세랄도 근데 광자포 러쉬를 엄청 잘 막아내진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일주일 전쯤인가 4, 5일 전에 중계했었던 네이션즈 국가대항전 2019에서도 그때 고블린 선수의 광자포 러쉬의 부화장 취소하고 운영하다가 불사조 공호포격기 광전사 러쉬에 그냥 죽어버렸거든요. 세랄 선수도 막 그렇게 다를 건 없어요. GSL 월드에서 김도호 선수를 제압을 했지만 김도호 선수의 광자포 러쉬한테도 당했고요. 그래도 원희삭 때 세랄이 한번 보고 싶구나. 한번 나왔으면 하긴 하네요. 저 프로브가 미네랄 캐다 말다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정찰하는 건가요? 저 캐다 말다 하면 이렇게 두 마리씩 붙을 수 있거든. 한 마리가 딱 채취하면 다시 한 마리가 이렇게 와요. 그때 이 탐사정이 딱 캐면은 이 두 번째 일꾼이 왔는데 내가 일자리가 없네 하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일꾼이 자원 채취 못하게 하는 거를 좀 방해하는 건데 저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볼 포인트는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들이 따라하면은 상대방 자원 채취 방해하다가 쌓여있는 자원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원 채취 방해고요. 그리고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때 프로게이머 경기에서도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안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프로게이머들이 하는 거죠. 프로니까. 아니 연자 스린이다 핫 뭐든지 물어봐. 아우 토 나온다. 마치 옷 보러 갔는데 매장 사람들 다섯 명이 와가지고 손님 뭐 필요하시죠? 뭐 필요하시죠? 하이 보러 오셨나요? 속옷 보러 오셨나요? 연자
대군주로 또 정찰 다 했고요. 군단 병력이 공격받고 있음. 하나, 둘, 둘 괜찮죠? 나쁘지 않아요. 이러면서 오 검문 두통 상태 트리 빨리 갑니다. 세라리 봤어요. 어차피 대군주 이동 속도 업그레이드해서 다 볼 거기 때문에 그냥 연결치 빨리 오려도 상관없다라는 느낌인. 들어오고. 근데 세라리도 트리플을 봤는데 그냥 바퀴 속으로 가네요. 바퀴 속으로 배제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오 조글링을 찍었거든요. 빠른 트리플이라서 그냥 일꾼 찍고 테크 올리는 게 가장 안정적인 판단이 될 텐데 일단 병력을 찍었습니다. 빠른 트리플이기 때문에 뭐 바퀴 개멸출 저글링으로 한번 응징을 해주겠다 이런 걸까요? 예언자는 살아가고요. 야 갑니다. 이게 트리플을 봤는데도 바퀴 속으로 올리길래 이렇게 안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드로고의 빠른 트리플을 저격하기 위한 바퀴 개멸충 저글링. 만약에 드로고 선수가 아까 김대엽 선수가 하려고 했었던 킹킹킹킹킹 빌드를 했으면은 이거 트리플 올리고도 공업 포격기로 맞거든요. 킹킹킹킹 빌드가 아니라 그냥 일반 돌진 광려사 집중관이기 때문에 바퀴 개멸충 저글링 맞기 힘들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여왕도 오고 있고요. 예, 맞기 굉장히 힘들어요. 바퀴 개멸충 저글링 보호막 주면서도 안 짓고 있고요. 저글링 움직임 때문에 예언자가 센터 쪽으로 나가질 않았기 때문에 병력 오는 걸 이제 봅니다. 개멸충 점사 수정탑부터 깨려고 하고요. 체력 없는 개멸충 점사 하는 건 좋은데 예언자 에너지는 무궁무진하지 않습니다. 여왕도 오고 있고요. 불멸자 하나 없는 와중에 밖에 개멸충이 앞마당을 두드려주고 있어요. 여왕 오거든요. 분명히 집정관은 바퀴 개멸충한테 좋은 유닛이 아니에요. 불멸자 하나 찍어주니만 보호막 주는 수가 없어서 막아내기 정말 힘들지. 아이고 수정탑 파괴 동력 끊겼어요. 자 분광기로 센스있게 동력을 불어넣어주면서 불멸자 생산했는데 예언자 다 잡혔고요. 아 분광기 터졌습니다. 지지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집정관은 모든 정화 여기 있는데 가는 시간에는 바퀴 개멸충을 좀 못 때리죠. 사거리가 워낙 짧아서 팔이 짧은 아이입니다.